네, 양식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리는 양식의 모습은 아마도 네, 이렇게 좀 생겼을 건데요. 이쪽도 조금 편집을 해드리겠습니다. 편집할 때 이제 Ctrl E를 누르면 지우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여기가 번호가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가 문제가 들어가는 곳인데요. 번호는 Ctrl K를 누른 다음 손을 다 떼고요. N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문단 번호가 나옵니다. 네, 이걸로 새 번호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걸로 눌러주시면 번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Ctrl K 누르고 손을 다뗀 다음에 N을 눌러주면 네, 앞번호에 이어서 이번에는 번호가 연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1번이 도로 나온 이유는요, 새 번호로 시작하기 때문인데 다시 Ctrl K, N을 누르고 앞번호에 이어라 그러면 이어서 이제 자동으로 번호가 다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거 조금 줄이겠습니다. 좀 줄이고요. 밑으로 이건 원래 다음 페이지 건데, 네. 이게 보이지 않는 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밑으로 복사를 해도 번호는 자동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번호가 들어가 있으면 계속 자동 복사가 돼요. 네, 요거는 이제 크기를 좀 조절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원활하게. 근데 문제가 길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없애주시면 됩니다. 제가 단축키 M을 눌렀어요. 합치다의 머지라는 뜻의 이제 M을 눌렀고요. 네.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살아납니다. 저거 이제 어디에 쓰시냐면 뭐 얘랑 이제 모의고사를 좀 짜짓게 해서 아이들한테 주고 싶다. 네, 빠른 시간 내에 편집을 좀 하실 때좀 유용합니다. 저는 캡처 프로그램이 중간에 하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캡처 프로그램으로 뭐 17번 영역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져옵니다. 다시 이제 다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기 하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칸이 맞으면 알아서 그냥 조절이 됩니다. 그림이. 네, 하나 더 실험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요. 갖다 붙이기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알맞은 크기로 붙습니다. 근데 하나는 조금 밑으로 내려갔죠? 요거 때문입니다.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위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제가 일단은 보내드릴 때 이렇게 세팅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좀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까 있었는데, 네, 뭐 이런 좀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복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으려 합니다. 3, 4, 6이 돼 버렸죠? 요것도 전부 다 앞번호에 이어서라고 누르고 다시 눌러주시면 좀 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번호가 이상할 때는 앞번호에 이어서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네, 요것도 바로 캡처하셔가지고 이렇게 짠. 복사해서 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밑에 부분이 지금 없죠? 이게 지금 이제 모니터가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이 잘렸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한번 더, 네, 이렇게 캡처를 해주셔가지고, 그 밑에 부분까지 다 이렇게 터서, 하나 더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그림 두 개가 이제 알아서 그냥 가지런히 놓이게 됩니다. 번호,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면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 알아서 자기들끼리, 아이쿠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 좀 귀찮으실 때는 이걸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있습니다. 두번 클릭하시면 글자처럼 취급. 이걸 누르면 그림이 아닌 글자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떼어다가 글자 우리 워드 편집하듯이 엔터 치고 밑에다 붙이고 이런 게좀 되게 쉽습니다. 마우스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글자처럼 움직이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 하나가 이렇게 좀 만들어졌고요. 여기 이제 머리말은 두번 클릭하시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뭐뭐뭐 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머리말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말고사 대비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같은 양식을 밑에다가도 넣어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복사를 계속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 칸이 좀 넘어갔죠?
예, 그때 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셔서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고요. 표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비어 있으니까 Ctrl V 하고 아까 만든 양식을 계속 그냥 복사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글에서 편집할 때 엔터를 되게 많이 눌러야 되는데요. 그 작업이 사실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하시면 엔터를 이제 누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 너무 많이 그런 작업을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은 예, 15번 같은 것도 이렇게 하셔서 네, 여기다 갖다 붙이기를 했다고 칩시다. 8번도 하나 붙여놓고요. 그럼 여기 이제 밑에 좀 여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Ctrl N 하고 이거 없음으로 해둡니다. 네, Ctrl K 누른 후 N 누르고 없음으로 해주시면 여기가 바로 학생이 문제 풀때 여백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문제를 다닥다닥 붙일 때는 이렇게 하고요. 여백으로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비워놓으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고 싶은데 단축키 쓰기 싫다 그러면 복사해서 덮어쓰기 하셔도 그냥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번호는 알아서 자동으로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전 이렇게 해서 번호 칸과 문제 칸을 따로 이제 구별해서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여백을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밑으로 가버리거든요. 조금 떨어져서 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칸의 크기를 좀 이렇게 늘려주시면 밑에 자동으로 여백이 조금 생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를 보기 좋게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 누르는 걸 최소화하는데 예, 좀 사용이 되는 그런 좀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편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어려운 점들은 네,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제가 상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